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은 고유한 특성 중에 반감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반감기는 4년마다 채굴자의 보상이 줄어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개를 채굴했던 걸 5개밖에 채굴하지 못한다는, 즉 공급이 반으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고요. 수요가 늘어도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도 줄어버리고 수요도 늘어버리면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그런 원리들이 이 비트코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비트코인 창시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트코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거에 반감기가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는 지표는 아까 제가 알트코인, 급등하는 알트코인 타는 방법 영상 올렸던 거기에 사용했던 심플 미들라인만 켜놨고요. 차트는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 비트코인 과거 첫 상장 시작점이 2009년부터 해서 차트가 쫙 나오는 요 차트를, 15년 차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은 2012년 11월 28일 날 1차 반감기를 맞이합니다. 이 1차 반감기 이전까지 비트코인은 최고점 ATH에요. ATH로부터 약 마이너스 93.73%를 하락합니다. 156일 동안 마이너스 93.73% 하락합니다. 거의 우리가 익히 보는 밈코인이나 잡코인, 김치코인과도 같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도 몇 개 없었고요.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이외에 나머지 코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크게 빠지고 나서 반감기인 2012년 11월 28일까지 약 406일 동안 582.5%가 상승하게 됩니다. 93% 하락하고 582% 상승하면서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 반감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어떤 큰 하락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반감기가 시작됐다고 바로 튀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반감기 시작일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놨는데요. 이 라인을 넘긴 시점이 반감기 바로 다다음 주예요. 반감기가 시작되고 그 다다음 주에 이 반감기 때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진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7일 만에 162%가 반감기 시작일 종가 기준으로 162%가 상승하면서 이전 ATH, 즉 전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336일간 9208%라는 놀라운 상승을 합니다. 거의 100배 가까운 상승을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336일 동안 9000% 이상 상승했다. 즉 반감기가 시작되고 336일 동안 상승했다, 요거가 지금 저희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감기가 시작되고 큰 하락 없이 횡보하다가 2주 만에 반감기 고점 돌파하고 ATH를 57일 만에 갱신했고 336일 동안 지속 상승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흰 라인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심플 미들라인이고요. 이런 심플 미들라인이 역시 중요한 지지를 싹 다 잡아준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6일 만에 9208%라는 상승, 놀라운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411일 동안
-86.6%라는 긴 하락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또다시 2차 반감기는 2016년에 있었고요. 2016년 7월 9일날 2차 반감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2차 반감기가 있기 전까지 요 저점으로부터 305일 동안 387.52%의 상승을 합니다. 반감기 이전 최저점으로부터 305일간 387.5%, 그러니까 한 4배 가까운, 4배가 아니죠, 한 거의 5배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162달러에서 여기 있는 고점이니까요 789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 한 2주 정도 횡보하다가 한 번 빠집니다. 이때 약 40%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까지 걸린 시간은 45일이고요. 45일 만에 40%가 빠지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200일 만에 이전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ATH를 돌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1차 387%, 2차 183%의 상승을 하게 되고요. ATH를 갱신한 이후에 15일간 또다시 33%, 33%의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502일,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는 336일이었고요. 이번에는 502일, 즉 반감기 진행 이후에 502일 동안 4105%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40배 이상 상승을 하죠. 반감기 이후에 조금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40배 이상 올라갔다. 여기는 90배 이상 올라갔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으로부터 또다시 363일 동안 -84%의 하락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193일 동안 340%, 이전에는 387%, 349%의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시 또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어요.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저점이 형성됐고요. 261일 동안 -72%의 하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죠. 3차 반감기는 2020년 5월 11일 날 반감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반감기가 진행되기까지 약 55일 동안 폭등하면서 159.71%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진행되고 나서 긴 시간, 거의 한 두 달 이상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고 나서 출발을 하죠. 반감기 시작일로부터 548일, 또다시 500일 이상 상승이 지속되면서 약 742%, 8배 이상 상승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376일 동안, 과거엔 363일, 이번엔 376일, 거의 뭐 똑같네요. 패턴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76일 동안 -77.57% 하락을 했고요. 하락폭으로 보면은 역대 최저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 원래는 93%, 86%, 84% 점점 하락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6일 후에 -77.57%의 저점을 갱신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468일 동안 지금까지 313% 아니야, 이거 오늘 다시 또 갱신을 했어요. 오늘 또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수정 좀 해볼게요. 이거 며칠 전에 계산한 거라 323.6%로 가셔야겠네요. 323.6%로 수정할게요. 332.28%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감기는 이제 거의 다 달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이런 반감기 전에 작은 하락, 또는 반감기 전에 이런 하락, 많으면 이때는 40%였는데 지금은 40%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점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저런 관심도가 결국에는 저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사람들이 매수를 계속하니까 하락을 해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ETF도 승이 났고, 많은 기관들과 또 많은 기업들, 고래들이 뒤엉켜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런 하락은 좀 기대하기 힘들고, 어찌됐든 중요한 맥락은 이겁니다. 이제 곧 반감기고, 반감기가 끝나면 또다시 랠리가 시작될 거다. 짧으면 300일, 길면 500일이 넘어간다. 우리는 이 랠리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비트코인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랠리 기간 동안에 알트들이 아주 미쳐서 날뜁니다. 과거에 솔라나가 저 반감기 이후에 몇 퍼센트가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2020년 5월 11일이 반감기라고 했죠. 자, 솔라나 확인해볼게요. 2020년 5월 11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2020년 5월 11일 존재하지도 않네요. 그때는 솔라나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 솔라나는 상장 이후 최저점으로부터 결국엔 몇 프로가 올라가냐면 최저점으로부터 이렇게 250배가 상승합니다. 도지코인 어떨까요? 도지코인 당시의 밈코인, 지금도 밈코인이지만 당시의 밈코인, 지금 또 상황이 똑같아요. 매물대가 쌓이고 돌파하고, 매물대가 쌓이고 돌파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자, 과거의 솔라나는 2020년 5월 11일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몇 프로가 올라갔냐. 자, 여기서부터 도지코인은 320배가 올라갑니다. 320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알트들 매집을 싹 잘 해오시면 많게는 300배 이상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거죠. 100만원이 3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00만원은 30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으니 여러분은 그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요. 감사합니다.